안녕하세요. 소다맘입니다. 오늘은 예쁘른에서 데려온 싹소름을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. 요 아이가 싹소름이에요. 꽃이 굉장히 예쁘죠? 싹소름 하면 많은 분들이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 1순위 싹소름이죠? 초보맘들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싹소름. 저도 한번 심어보려고 지난번에 9월 14일 날 하나 심었고요. 오늘 또 이렇게 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. 먼저 이렇게 제가 흙을 준비하고 있죠. 저는 다육이든지 야생화든지 이렇게 계피를 항상 이렇게 첨가해 준답니다. 계피는 뿌리 내림에도 좋고 모든 식물에게 병충해 예방도 되고 여러모로 이 계피가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피를 넣어준답니다. 이렇게 예쁜 싹스름 비슷한 아이가 있죠. 장미허브. 장미허브는 꽃이 없지만 싹스름은 이렇게 꽃이 있답니다. 요 싹스름은 9월 14일 날 심어준 아이예요. 처음 올 때부터 키는 컸어요. 오늘 데려온 아이는 이렇게 키가 작고 또 꽃대를 다 물고 있고 지난번에 심을 때는 용토 80에 토동인의 흙 20을 넣어서 이렇게 심었답니다.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또 꽃이 이렇게 꽃줄기 올라서 꽃대를 다 물고 있네요. 처음에 올 때부터 이렇게 잎은 노릇노릇했는데 아직은 변한 게 없어요. 근데 우회를 보면 조금 녹색이 나는 듯도 하네요.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싹소름을 심게 된 이유가 있답니다. 지난번에는 용토 80에 토종이네 20을 넣었지만 오늘은 그 반대로 토종이네 80에 용토 20을 넣어서 한번 심어보려고 해요. 맨 밑에 굵은 마사토로 이렇게 깔아주고요. 요 위에 오늘 이제 토둥이의 흙 80, 돼지 20을 섞은 요 흙으로 이렇게 심어봅니다. 과연 우리 집에 어떻게 심은 아이가 더잘 되는지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 심어줄 요 아이는 키도 작고 굉장히 야무지게 생겼네요. 쏘다 보니까 이렇게 순 상토로 되어 있어요. 농장에서는 이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빨리 키워서 상품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상토를 대부분 다 상토로 이렇게 심어준답니다. 그곳은 환경이 굉장히 좋죠. 이런 아이들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토로 해서 키워도 상관이 없지만 각 가정으로 이렇게 온 아이들은 상토를 다 털어내주고 심어야 요 아이를 건강하게 계속 볼수 있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흙을 다 털어주고 있는데요. 흙이 완전하게 털리지는 않네요. 그래서 요거를 또 털어주는 방법이 또 따로 있죠. 다육하우스님께 배웠는데요. 잘안 털리면 요 아이를 물에다가 씻어주면 된답니다. 이렇게 물에 뿌리를 흔들면 되는데요. 여기 지금 뿌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확실하게 떨어지지가 않아서 도구를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. 핀셋으로 이렇게 좀 털어주고요. 털어주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심어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시간이 새벽 1시랍니다. 저는 이렇게 퇴근하고 와서
밥 먹고 어떻게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서 이렇게 밤중에 새벽에 밤중도 아닌 새벽에 이렇게 홈놀이를 하고 있네요. 정말 해보고 싶은 건 많고 시간은 없고 맨날 그래서 잠이 부족한 소다맘이랍니다. 이렇게 깨끗이 씻어줬고요. 요거를 이제 지금 요 아이를 외목대로 키우기에는 조금 아직은 어린 듯 해서 제가 그냥 요 세, 지금 나무가 세 개잖아요. 세 개를 다 모아서 이렇게 심어보려고 합니다. 좀 더 생실하게 자라면 국제 외목대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그냥 세 개를 다 모아서 이렇게 심어보겠습니다. 이 싹소름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? 싹소름의 꽃말은 행운의 열쇠라고 하네요. 왜 행운의 열쇠일까요?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이렇게 모아서 심어주겠습니다. 이 아이를 또 키우면서 또 외목대로 키우면서 또 풍성하게 키우고 싶으시면 숨짓기를 하면 이 아이를 또 풍성하게 키울 수가 있답니다. 맨 입 끝에 겹쳐져서 나 있는 그 잎을 두 개를 이렇게 똑 맨 끝에 있는 잎을 잘라주면 네 개가 생기고 또 잘라주면 여덟 개가 생기고 이렇게 순직기를 하면 된답니다. 그리고 이거 이 싹소름은 물 주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? 입장에 물이 닿으면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이 싹소름은 저면 갈수록 물을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물을 너무 과하게 주시면 이 아이는 또 가습하면 안 되거든요. 위에 흙이 마르면 그때 저면 간수로 한 40분 정도, 저는 한 이런 아이들은 목질화로 되어 있는 아이들은 물을 많이 요하지만 이렇게 여린 아이들은 한 40분 정도, 30-40분 정도 저면 간수하면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. 누구나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아주 착한 싹소름이에요. 지난번에 잘려진 아이들 용토에다가 이렇게 꺾어진 아이들 이렇게 심었거든요. 여기 같이 오늘 입장 두 개 떨어진 것도 한번 같이 이렇게 꽂아봅니다. 정말 보라색 나비가 너울너울 춤을 추듯 예쁜. 심은 다음에 이렇게 물을 듬뿍 줍니다. 살살살살 잎을 피해서 물을 듬뿍 주면 또 이렇게 처음에는 물이 뿌연 물이 나오죠. 거의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물을 듬뿍 줍니다. 물을 듬뿍 줬더니 이제 물이 좀 맑아진 듯 합니다. 이렇게 심어진 싹소름을 바로 햇빛 있는 곳에 내놓으면 큰일 나요. 반 그늘에서 적응한 다음에 서서히 빛을 보게 해주세요. 오늘 이렇게 토종의 흙 80에 용토 20으로 심은 요 싹소름하고 용토 80에 토종의 흙 20. 과연 요 두 싹소름이 어떤 싹소름이 더 건강하게 잘 자랄지 궁금해지네요. 우리 고님들도 궁금하시죠? 과연 어떤 싹소름이 더 건강하게 꽃도 잘 펴주고 잘 자랄지. 둘 다, 두 싹소름 다
잘 자라기를 파이팅 해봅니다. 우리 고우님들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날씨가 많이 서늘합니다.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.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감기 조심하시고요.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우리 고우님들 행복하세요. 사랑합니다.